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근방에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고 의사감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험적 분위기, 탐구의 분위기에 젖어 살았습니다, 이 사람이. 그래서 18세에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에 유학 오게 되고,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기지라고, 플라톤에게 배운 연역적인 기지라고 합쳐지게 되죠. 20년 동안 머물면서 학문을 연마했는데,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늘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, 플라톤에 충실했던 크세노크라테스와 비판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충돌하죠. 근데 플라톤 사후에 누가 봐도 이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, 크세노크라테스가 후계자가 되죠. 이 사람은 플라톤 친척이거든. 그러니까 좀 이제 요새로 말하면 백으로 이제 총장이 된 거죠. 지금식으로 말하면.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화가 났는지 환멸감을 느꼈는지 떠나버리죠. 떠나버려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편력 생활을 해요. 그래서 아소스, 레스보스, 섬의 미툴리네 등을 떠돌아다녔는데, 그러다가 342년에 그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로 초빙받아가지고 필리포스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죠. 필리포스 이전에 마케도니아는 존재도 없던 데인데, 이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를 강력하게 구축하죠.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알렉산드로스인데, 자기 알렉산드로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초빙합니다.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치게 되고,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가 장성해가지고 대왕이 돼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죠.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가 끝없는 원정 가잖아요. 원정을 계속 동쪽으로 원정 가죠, 그죠? 원정 가면 정복지에 보면은 신기한 동물이 많을 거 아니야.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스승이 생물학에 관심이 있다는 아니까 그걸 이제 보내주죠. 채집해가지고.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척인가 하여튼 누군가가 알렉산드로스한테 반란을 일으켜요. 일으켜가지고 다 사형당하죠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사형은 면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멀어지게 돼요, 둘이서. 그다음에 이 사람은 편력 시대에 많은 동물을 관찰해요. 바다 생물도 관찰하고. 뭐이 사람 책에 보면 오징어 뭐 그림도 나오고 막 그래. 그러한 관찰들이 그의 철학의 초석이 된다. 당시만 해도 동물 연구는 꺼림직한 것으로서 받아들였지만, 과거의 철학자라는 사람은 다 귀족이거든, 기본적으로. 귀족. 옛날에야 뭐,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자체가 이미 그건 벌써 그 인구의 뭐몇 프로도 안 됐으니까. 근데 그 중에서도, 철학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. 노동을 안 하면 귀족 계급이죠. 근데 그 귀족 계급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,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상당히 굉장히 천박한 걸로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를 관심을 가지고 동물을 뭐 만지고 뭐 해보고 어쩌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어찌 보면 안 어울리는 거였지. 이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해부까지 이렇게 해봤다고 그러죠. 그죠?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등 동물들에서까지도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. 지렁이, 뭐 빈대 이런 애들도 잘 관찰하면 형상이 있다 이거야, 거기에. 그 플라톤식 생각하고는 상당히 이제 플라톤의 애초 출발점이 이데아라는 게 정의, 용기, 아름다움 같은 어떤 굉장히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지만, 이 사람은 이 사물에서 여기에서 형상을 발견하는 거죠. 사물들에서, 특히 생명체들에서, 생물체들. 355년에 아테네에 돌아온 그는 그 사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논적이었던 크세노크라테스가 이끌던 아카데미아에 이제 맞서가지고 리케이온을 세워요. 리케이온.